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백승화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저의 버킷무비는 제65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 카메라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한 야생소녀의 혹독한 성장기를 다룬 벤 제틀린 감독의 비스트입니다. 세계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곳, 욕조섬. 이곳 사람들은 남극의 빙하 때문에 숨을 직전에 고비 속에서 살아갑니다. No way or nowhere. 6살 소녀 허쉬 파피 역시 병든 아버지와 함께 Beat up time! Beat up! Beat up time! 세상과 단절된 채 야생의 삶을 살고 있죠. 욕조섬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This here is an aurochs. 우주의 균형이 깨지면 얼음에 갇혀있던 전설의 맹수 오록스가 깨어난다는 것이죠. Y'all better learn how to survive now. I'm gonna bust your 그러던 oneNight. Come here! Come here! No! See what happened! See what happened to you! No! 허쉬 파피와 아버지의 다툼으로 우주의 균형이 깨지는데요. 때마침 거대한 폭풍우가 찾아와 섬 전체가 침수될 위기에 처합니다. We're gonna make a camp right on top of the bathtub. 허쉬 파피와 아버지는 생존자들을 모아 욕조섬 재건에 나서보지만 역부족일 뿐이죠. This water gonna kill us here. We gotta do something about this.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는데요. 과연 허쉬 파피는 전설의 맹수 오록스가 깨어나기 전에 아버지와 욕조섬을 모두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영화감독 백승화의 버킷무비 비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작을 뽑아달라고 하셨을 때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전에 했던 작품들에서 두 편이나 성장하는 어떤 소녀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스트에서 성장하는 허쉬 파피를 생각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약간 통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제 비스트 영화를 추천하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사실 다 완벽한 사람보다는 어딘가 약간 조금 모자라고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어떤 인물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Don't be saying things about dying. 비스트에 나오는 허쉬 파피 역시 어린 소녀고, 어린 소녀가 앞에 닥친 시련들이 굉장히 커다란 시련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들이 보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영화의 어떤 포인트라고도 보이고, 그런 면들이 사실 성장 영화를 봤을 때 좀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그 집에서 볼만한 영화 있을까 찾아보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그 포스터가 굉장히 강렬하게 저한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황금 카메라상을 받았던 것도 그런데 촬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이에요. 저 인물을 따라가는 어떤 핸드헬드 방식의 카메라 워킹 같은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제가 이제 주변에 아는 촬영 감독들한테 항상 영화를 소개할 때 이 영화를 이렇게 추천해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영화의 초반에 보면 욕조섬 사람들이 숨어들 위기를 겪으면서도 굉장히 축제를 연 장면들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허쉬 파피가 굉장히 많은 어떤 시련을 통해서도 굉장히 의연하게 그걸 이겨내는 장면들이 이제 영화 내내 벌어지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런 어떤 의연한 허쉬 파피의 모습이 마치 영화 초반에 나왔던 그런 욕조섬 사람들의 축제 장면을 떠올리게 했던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가장 명장면을 뽑으라면 그 초반에 축제 장면을 뽑고 싶습니다. But me and my daddy, we stay right here. We is who the earth is for. 사실 이 영화는 보고 나면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영화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뭐 약간 두근두근한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백승화의 버킷무비 리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6살 소녀가 바라본 세상을 통해 환경과 인간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묵직한 감동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봉한 저의 새 영화 오목소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감독 백승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